안녕하세요, 영이니티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래 전부터 미뤄왔던 저의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에어올로 작업을 했던 오슬로 스웨터인데 진짜 예뻐요. 색깔이 진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너무 예쁘고 기모감도 예쁘고 무늬도 예쁘고 너무 완벽한데 이게 길이가 진짜 많이 짧았어요. 길이도 되게 짧고 얘가 고무단이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톡 떨어지고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통 고무단이 요만큼으로 되게 짧아요. 요게 한 10단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좀 이렇게 되게 매가리가 없이 좀 오히려 몸통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는? 퍼지는? 그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가슴 라인을 타고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예뻐가지고 요거를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완성을 하고서는 입고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날씨가 거의 날이 따뜻해지고 이랬을 때 완성을 했던 것 같아서 완성을 하고 입은 적이 없었다가 이제 수정을 하고 입을 때가 되면은 이제 수정을 해서 입어야지 싶었는데 제가 수정을 안 하고 지난번에 한번 입고 나갔다 왔어요. 그때는 이것만 단독으로 입은 건 아니고 이제 셔츠 위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숄처럼 걸쳐서 들고 다니다가 저녁에 추워서 입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뭐 안에 셔츠를 받쳐 입고 입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도 단독으로 입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조금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 수정을 시작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바디가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3cm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이게 한 50cm, 51, 2cm 정도가 저한테 그냥 적당히 살짝 엉덩이 살짝 위 정도의 길이, 그냥 낙낙한 정도의 길이감이 되고 한 48cm 정도가 되면 딱 골반 길이에서 딱 떨어지는 되게 예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제 기억으로는 한 43cm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cm가 될 것인지. 이렇게 귀여운 모자로. 요게 되게 귀여워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게 단점이 이렇게 따라락 소리가 좀 되게 커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뺄 때도 그냥 누르고 이렇게 싹 뺍니다. 그냥 소소한 팁. 그래서 고무단부터 총장을 재보면은 47cm 정도가 나오고요. 고무단 빼고 요만큼만 재면은 44cm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얘가 고무단을 잡아주질 못하니까 굉장히 붕붕 떠가지고 길이감이 조금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47cm 예요. 딱 47cm 정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 고무단이 되게 예쁘대요. 손땀 되게 예쁘게 작업했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텀업 수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텀업 수정 같은 경우는,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얼레벌레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를 100번 하는 것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옷을 제가 정말 막 한두 벌만 작업을 해봤으면 조금 무섭고 이랬을 텐데, 뭐 어떻게 나와도 수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진짜 쓸데없는 자신감과 함께 그냥 얼레벌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텀업이면은 콜을 한 코씩 옆에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줍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아, 이렇게 줍는 건가 보다. 아하,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갑자기 깨달아 버렸네. 이게 보시면은 바텀업이다 보니까 V자가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넓은 V자 한 코, 한 코, 한 코, 한코 이렇게 해서 쭉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탑다운으로 하게 되면은 반 코를 밀어서 주어야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몰랐는데 방금 코를 보니까 조금 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V자 한 코, 안뜨기 한코 요렇게 있잖아요. 바텀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모습에서 V자 한 코, 반 코, 한코 이렇게 있는데 이 V자랑 이 안뜨기 코 사이 코를 요렇게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보면 지금 감이 되게 안 오시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거꾸로인 상태로 봤을 때 보시면은 요 바텀업 고무단의 모양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시옷자로 가게 되잖아요. 시옷자로 이렇게 거꾸로 오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요 시옷자와 그러니까 겉뜨기 한 코와 안뜨기 한 코 사이에 이렇게 저희에게 익숙한 요 코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코 미루라는 게 요로 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제 말이 맞았던 게 아닐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될 거예요. 그러면은 코를 한번 줍고서는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를 시작점으로 하지? 보통 옆선을 시작점으로 하니까 분명히 시작한 데가 있을 텐데 흔들코다 보니까 이게 흔들코를 잡아서 시작을 한 거라서 보시면 좀 요 끝단이 되게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보이시죠? 얘가 좀 매갈이 좀 더 한 치수 작은 바늘로 코를 잡고 고무단을 떴어야 됐는데 그냥 고무단 요 뜬 거랑 같은 치수로 흔들코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잘은 안 보이지만 제가 대충 이렇게 실 정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도록 할게요. 제가 5mm로 떠야 되는데 지금 바늘에 5mm 하나랑 4.5mm 하나랑 5mm 하나를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지금 케이블 길이가 55짜리인데 55cm짜리인데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제일 긴 75cm짜리는 마리트에 끼워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한 두 달째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TMI를 뿌리면서 한번 코를 주워보도록 할게요. 코는 아무래도 작은 바늘로 줍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4.5mm로 일단 주워주고 바늘을 한번 바꿔 끼워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발견했던 그 이렇게 여기서 V자 모양 이렇게 줍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제 멋대로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섭네. 잘 보다 보면 V자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몇 코인지 제가 도안을 한번 보고 몇 코 주어야 하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시작을 해버렸네요.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원래는 앞판 등판 따로 쳐서 묶는 그러니까 꼬매는 그런 도안인데 제가 원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나마 수정을 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 도안상으로는 한 208코 정도를 주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바텀업을 탑다운으로 줍거나 탑다운을 바텀업으로 줍거나 하는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1대1로 줍는 게 아니고 반 코씩 어긋나게 이렇게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안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뜰 때는 208코를 잡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207코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반 코씩 이렇게 어긋나게 되니까 207코가 될 수도 있고 208코가 될 수도 있고 209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엇비슷한 숫자로 한번 맞춰서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코를 한번 주워볼게요. 대충 근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옆구리 쪽이라서 옆구리 쪽 어디서든지 시작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코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요 고리에 오른쪽을 하나 줍고 그러면 요거를 시작으로 일자로 한번 쭉 주워줘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제가 그 코를 일자로 못 주워요. 그 어떤 거지? 어떤 거를 제가 한번 자르는 그 발레리나 랩탑인가를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작업을 할 때도 제가 좀 도안대로 떴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마음대로 수정을 하려고 자르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저의 문제점은 코를 일자로 못 주어요. 그래서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죽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최대한 일자로 주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다. 일단 무대기로 코를 한번 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를 몇 코를 주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벌써 코 모양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코
늘림을 한 부분인가? 코 늘림을 한 부분인가 보다. 오, 벌써 헷갈리는데. 맞겠죠?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겉뜨기 왼 코, 왼쪽에서 하나, 이렇게 보는 방면에서 보면은, 겉뜨기 코 중에 왼쪽에서 하나, 그리고 안뜨기 왼쪽에서 하나, 겉뜨기 왼쪽에서 하나, 안뜨기 왼쪽에서 하나, 이렇게 줍잖아요? 이런 규칙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코를 늘려놔가지고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첫 번째 난관에 첫 번째 난관에 봉착을 해버렸네요. 이 밑에서 하나를 주워볼까요? 하나 밑에서? 아 근데 하나 밑에서 주우면은 어떡하지? 하나 밑에서 주워볼까요? 너무 겉뜨기에서 주웠나? 하나 밑에서 주워볼게요. 안뜨기. 아, 제가 좀 보고 올걸. 저 진짜 하나도 안 보고 일부러 좀 어떻게 줍는지 어려울 게 솔직히 뻔하잖아요. 처음이니까. 심지어 저는 안 보고 이렇게 주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방법 안 찾아보고 왔는데 여기 코를 늘린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코를 늘려가지고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 도전을 해보자. 다시 주워볼게요. 원래 줍던 대로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은 뭐 다시 다시 빼야지 오고 망할 거를 한번 감안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까 헷갈렸던 그 코 늘림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요 첫 번째 안뜨기의 마지막 안뜨기 있거든요. 요거에 바로 위에 여기를 주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코 자르면은 근데 요 코 늘림한 부분이 풀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코 늘림한 부분도 주어야 하나? 다시 그냥 되게 틀릴 그 이상해질 거 좀 버릴 거 감안하고서는 수정을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 늘리는 것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요거 원래는 지금 고무단 마지막 줄에서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한번 주워볼게요. 여기가 코 늘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요 멋대로 요 코 늘리는 부분을 안 줍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한 코가 없어질까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그 밑에를 한번 주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안뜨기 모양으로 보면 원래 이 마지막 줄 위에서 주었는데 이제 첫 번 마지막 줄이랑 그 위에 줄 사이 코를 이렇게 한번 주워볼게요. 최대한 끝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잘 죽고 있는 거 맞겠죠? 지금 제가 주워보면서 조금 느껴지는 게 여기 제 지금 보이는 겉뜨기나 안뜨기 코를 신경을 쓰면은 조금 죽기 어디서 주워야 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잘 펴보면은 요 겉뜨기랑 안뜨기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는 코 모양, 이렇게 고리 모양 코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줍는 게 조금 더 모양을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 늘린 부분 줬는데 아까는 어디서 주어야 할지 좀 헷갈렸거든요. 여기가 코 주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아까 되게 코 주어가지고 헷갈렸던 부분은 지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제일 위에보다 한 단 밑에서 주니까 코를 줍기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주었고 저 일단 최대한 같은 데서 줍는다고 줍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케이블이 너무 꼬불꼬불해져가지고 케이블을 한번 연장을 해가지고 제가 케이블을 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20cm짜리 케이블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한번 연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를 주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쫀쫀한 고무단을 좋아하고 또 일단 제가 컨티넨탈로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플리킹으로 작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코스가 너무 많으니까 플리킹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뭐냐 코스가 많아서 플리킹으로 작업하지 않고 컨티넨탈로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슨해질 거 감안을 해가지고 원래는 5mm로 뜨는 건데 도안도 그렇고 저도 실제로 이거 5mm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냥 4.5mm로 한번 작업을 해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침 5mm짜리 바늘이었어가지고 케이블을 긴 거를 연결을 해줘서 푸는 김에 4mm로 한번 바늘도 바꿔 끼워 볼게요. 이거 하트 무슨 러버던데 치어우구 부속품이거든요? 바늘 사면서 배송비 맞추려고 샀던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뭔가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뭔가 저처럼 배송비를 맞추기 위해 뭐라도 하나 사봐야겠다 싶을 때 구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워봤어요. 그럼 이제 코수를 제가 몇 코를 주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딱 208코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반 코 어긋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08코 도안대로 맞으니까 한번 드디어 요거를 잘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되게 바싹 잘랐다가 이상해졌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 요 반절 정도 위치 세 코 정도 위에 위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사실 요거 자르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두고서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게요. 자르는 거 잘 보이려나? 약간 떨린다. 대충 원래는 작은 가위로 사뿐사뿐 자를까 했는데 사뿐사뿐 자르다가 성질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큰 가위로 삭둑삭둑 자르려는데 큰 가위는 왜 이렇게 안 들죠? 짜증나네. 작은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 저 근데 심지어 이게 더 잘 잘린다. 세 코 위에 자른다 해놓고 되게 위에 바싹 자르고 있어요. 지금 한 두 코 위로 자르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나 좀 이상하게 잡은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닌가요? 돌리자.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잘라볼게요. 아니 왠지 자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저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치. 이렇게 잘려야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에어홀이라서 조금 덜한데 제가 처음에 자르는 작업을 해봤을 때 그때 여름실이어가지고 얘가 엄청 날렸었거든요, 가루가. 그래도 얘는 좀 정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덩어리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기가 잘렸으니까 여기 따라서 한번 쭉 잘라볼게요.
우와, 저 손톱 되게 예뻤죠? 되게 예쁘게 떴었네?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털 날리는 거는 나중에 다 정리를, 청소기를 다 돌려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털 날리는 거는 조금 이따에 나에게 미루고, 일단 코가 이상하게 제가 주운 대로만 잘 살아 있어 준다면 다행이니까 이렇게 좀 팍팍 잡아당기면서, 어차피 코는 세이프 라인은 해놨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바텀 수정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 그냥 그냥 코 대충 두고서는 주워서 뜨면 되겠지 이랬거든요. 그래도 뭐 사실 코 이렇게 살려서 연결하는 것까지가 문제지, 뜨는 거는 뭐 금방 뜨니까. 됐다. 지금 코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지금 딱 제가 주었던 코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형태로 남도록 코를 제가 자른 실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거꾸로 실을 푸는 거다 보니까 사실 한 줄만 이렇게 풀면 도로로록 풀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떠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당긴다고 풀리지 않고 그냥 묶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 정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번거롭고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이렇게 실 끝부분인데 얘를 잡아당기면 여기가 단단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좀 매듭이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잘 댕겨가면서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또 제가 주운 코만 살아났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요로 하려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잘 찾았나 보다. 그래도 되게 잘 자르고 잘 줍고 지금 매듭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코 한 코에서 208코 언제 다 부르지? 제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던 애들을 아까 풀렸던 첫 코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풀러가지고 요 시작점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는 한 코씩 이렇게 걸려있고 이제 시작점 부분을 이렇게 실을 풀었더니 얘가 확실히 시작점이라서 그런지 실이 지금 이렇게 뒤가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라온 애가 이렇게 어쨌든 원형으로 자라다 보니까 좀 한 단씩 이렇게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코가 남도록 풀르다 보니까 얘가 시작점이어가지고 지금 이 푸른 애를 여기서도 푸르게 되면은 이 코가, 걸려있는 코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제 확실히 시작점이라는 거죠. 한 단 차이가 나버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좀 전까지 여기를 풀러왔던 요 실은 지금 요 긴 실이거든요. 얘를 풀면은 이 걸려있는 코가 풀리기 때문에 얘는 길이만 살짝만 나중에 코를 이 꼬리실 정리할 정도의 길이만 요 정도 남기고 요만큼 거슬리니까 잘라줄게요. 그리고 요 짧은 애는 지금 여기 코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얘도 잘못 건들면은 주르륵 풀릴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뒤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여기 또 새로운 매듭이 생겼거든요. 얘를 풀러주면은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걔를 풀어주니까 여기는 또 새로운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찾았으니까 쭉쭉 풀어볼게요.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이게 어쨌든 규칙적으로 떠진 거기 때문에 푸는 거에도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풀다 보면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발견해 버려가지고 굉장히 쉽게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랑 코 사이에 막대기 하나 잡아 당기고 이 코에 매듭이 하나가 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당기고 코와 코 사이에 다리를 당기고 코에 지어져 있는 매듭을 당기고 코와 코 사이에 다리를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쭉쭉 풀립니다. 그냥 크게 힘 안 써도.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이 위에 자른 부분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같이 코들이 이렇게 위에 잔여 실들이 같이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매듭이 두 개나 나버렸어요.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은 잘 풀리겠죠? 이렇게 다 정리를 끝냈어요. 진짜 한 40분? 50분? 한 50분쯤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지금의 고민은 또 이게 아예 한 바퀴를 그냥 더 풀러서 좀 더 깔끔하게 해볼까? 아, 그 전에 일단 코는 되게 잘 주운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이게 거꾸로 주운 거라서 모양이 이 모양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고리 모양이 이렇게 V 이게 안뜨기와 겉뜨기에 걸쳐 있는 제가 주운 코 모양 그대로 겉뜨기와 안뜨기에 걸쳐 있는 이 V자 요 모양대로 코가 잘 주어졌습니다. 그냥 왠지 이대로 그냥 고무단을 떠버리면은 살짝 만족감이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줄을 풀을까 싶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코 모양을 지금 보시면은 한 줄만 풀러도 V자 모양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그대로 만약에 지금 그냥 떠버리면은 이 애매한 안뜨기 모양 보이시죠? 근데 안뜨기가 이제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이 V자 모양 이 위에 생기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뜨면은 너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모양 보면은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만 더 풀러도 이 모양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한 바퀴를 더 풀러고 와 볼게요. 지금 3시인데 한 4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요거 수정하다가 하루가 다 끝나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흐렸는데 마치 저의 이거를 축하라도 해주듯이 진짜 끝나자마자 해가 완전 쫙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장마여서 진짜 계속 흐렸는데 지금 하늘도 되게 막 완전 푸른색이고 구름도 짱 예쁘고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되게 거슬려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안뜨기 모양이 사라졌죠? 그냥 겉뜨기 모양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걱정을 하나 했던 부분이 늘림을 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면서 되게 다른 데는 그냥 착착 이렇게 되게 고리 풀고 사이에 있는 거 땡기고 고리 풀고 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쫙쫙 풀렸는데 중간에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부분이 아마 늘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풀면서 그 늘림한 부분이 되게 실이 원래 땡기고 땡기면 다 풀리는데 땡기고 이렇게 두 번째 땡길 때 실이 다른 데도 같이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풀렀는데 그 모양이 무너지지 않았고 또 다른 데는 두 번 그 이상한 부분도 같이 걸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아마 한 코가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코를 아까 늘림한 부분대로 처음에 주었던 대로 주었다면은 늘림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코를 죽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한 단계 위에를 편하게 죽고 나서 한 단계 이렇게 쭈루룩 풀면서는 그 늘림한 부분이 코를 놓쳐도 상관이 없었고 코를 주운 것도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그 모양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왜냐면 제가 뭘까 이상하지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는 이렇게 잘 주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 부분 이렇게 남았고 꼬리실 정리할 부분 한 요 정도만 남기고 자르고 또 코를 한번 다시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늘림한 부분 그 코를 제가 한 번 더 주운 부분 때문에 코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100번째 여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중간에 코가 늘림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늘림한 부분을 제가 한 번을 더 주었더니 여기까지가 100이고 여기가 마크 건대까지가 101코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 부분도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딱 한 코가 늘어났어요. 여기는 똑같이 108코였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한 코가 늘어난 거니까 뭐 한 코를 줄여야겠죠? 당연히 원통 고무단으로 뜰려니까 짝수로 끝나야 하니까 어디 중간에서 겹쳐서 하나 떠주던가 아니면은 그 늘림한 부분, 이상했던 부분, 제가 코를 하나 더 준 부분을 코를 그냥 드랍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지만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코를, 아니 실을 연결을 해서 고무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그냥 컨티넨탈로 뜨는 경우에 겉면이잖아요? 근데 그 고무뜨기를 뜨면은 겉뜨기 코가 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뒤집어서 떠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뒤집어서 떠볼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봐주시면 이렇게 방금 한 코를 떴잖아요? 그러고 그 뭐지? 경사뜨기 하듯이 이렇게 왼쪽으로 걸러서 오른쪽으로 걸르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진짜 그냥 경사뜨기 하는 거예요. 경사뜨기 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줘가지고 이제 그냥 고무단을 계속 쭉 뜨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늘 사이즈가 짝짝이라서 코 안 빠지게 요만큼만 해놓고서는 바늘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바늘 사이즈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아요. 많은 분들이 뭔가 되게 짧은 정보 전달용 컨텐츠로 생각하고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 정보 전달용으로 찍은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거 같이 한번 봐요. 바텀업 수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레벌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한 바퀴 이제 고무뜨기를 쭉 시작하면 되니까 한 바퀴 쭉 둘러서 다시 여기 경사뜨기 한 코 여기가 보일 때까지 쭉 떠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그냥 계속 고무뜨기로 뜨면 되니까. 지금 원래 지금 뭔가 중간에서 이상해졌나 봐요. 아까 분명히 코를 셌을 때 홀수코여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한 코를 줄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겉뜨기로 시작했으니까 안뜨기로 끝나야 하잖아요. 원형이니까. 근데 지금 겉뜨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틀린 데는 중간에서 알아서 뭐 제가 뭐 수습을 할 거니까 그냥 이거 일단 패턴 맞추기 위해서 안뜨기로 끝났으니까 이제 겉뜨기 할 차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더블 스티치 경사뜨기 한 거를 그냥 겉뜨기로 그냥 경사뜨기 한 거 코 떠주듯이 그냥 이렇게 겉뜨기로 떠가지고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부터 다시 고무뜨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못생긴 겉면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이제 예쁜 안쪽 면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바깥 면이 안쪽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계속 고무뜨기만 뜨면 되니까 별 다른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제가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러 와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일단 뜨면서 중간에 어디가 어긋났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야 되고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자라고 뭐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다 끝냈어요. 어제 저녁까지 다 뜨고서는 특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아침에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저는 원래는 이게 10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두 배를 늘려서 20단을 더 떠줬어요. 솔직히 더 길면은 좋았을 테지만 뭔가 이 패턴의 길이도 뭔가 이 패턴이 들어간 몸통의 기장도 짧아가지고 얘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왠지 에이프릴 가디건처럼 그렇게 고무단이 길어지게 되면은 조금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딱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원래 10단이었던 거를
그거를 그만큼 더 떠서 딱 20단을 떠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기장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재볼게요. 50cm로 딱 3cm가 늘어났네요. 그래도 50cm면은 뭐 적당히 입고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이 시작된 부분에서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한 이 부분 있죠. 어색하지 않죠? 그냥 뭔가 지금 세탁을 안 한 상태여서 보시면 실 정리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탁 전후 그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뭔가 이 경계선을 봤을 때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없죠. 여기 꽈배기 부분 보시면은 원래는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여서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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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거꾸로 줍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V자가 원래 모양인데 이 V자의 한쪽은 요 안뜨기로 가고 한쪽은 요 겉뜨기로 갔죠? 그래서 그냥 딱 여기만 보면은 여기 요렇게 V자로 자라난 모양대로 여기가 V자가 연결이 되긴 해요, 꽈배기랑. 그 대신 끝쪽에서는 이게 반 코씩 밀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세탁을 안 하고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되게 울죠. 제가 돗바늘 마무리를 귀찮아서 그냥 막 했더니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도 좀 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세탁을 한번 해보고 세탁을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면은 이것도 다시 돗바늘 마무리한 거 풀러가지고 다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생각으로는 돗바늘 마무리를 풀는 것보다는 그냥 잘라서 또 잘라서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돗바늘 마무리까지 완벽했으면은 더 좋았을 테지만 돗바늘 마무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입었을 때도 이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수정하기 전에도 울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도안의 문제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저의 바텀업 수정기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바텀업을 해서 코를 주워서 탑다운으로 수정을 해서 고무단을 연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고무단을 떠서 그냥 이렇게 키치나 스티치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좀 어느 정도 떠야 할지 보면서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코를 주워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뜨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바텀업을 탑다운으로 고쳐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렇게 V자가 한 세트인데 이 V자가 연결이 되다 보면은 이 V 사이에 이렇게 거꾸로 V가 하나가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 V자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뜨시면 됩니다.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의 바텀업 첫 수정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얼레벌레 하지만 저의 바텀업 수정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